무밭에서 꽃대만 올라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고창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채종한 종자들인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등학교의 생존 수영이 의무화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극소수고 교육 시간도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U20 우승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고등학교 축구부도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며 차세대 축구 꿈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창 지역 여러 무밭에 무는 고사하고 꽃대가 올라오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이 된 종자는 해외에서 채종된 것으로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무밭은 때 아닌 무꽃이 피면서 밭을 모두 갈아엎어야 할 판입니다. 꽃이 피면 무에 단단한 심이 박히는 데다 크기도 작아져 상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면적은 고창에서만 100만 제곱미터로 피해액이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 왜 자기들이 종자 탓을 하냐 이거요. 작년에 재고품이 남은 놈을 그놈을 갖다 심어보니까 그것은 또 종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채취한 것이. 같은 종자를 쓴 부안에서도 200만 제곱미터의 무밭에 꽃대가 자랐고 전남 무안과 영암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수확하던 종자를 올해 뉴질랜드에서 채종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수분만 흡수가 되어도 저온에 감응을 해서 꽃눈이 형성이 되거든요. 종자 보관상에서 뭐 수분이 흡수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종자 회사는 다른 회사들도 해외 종자를 키우고 있는 데다 문제가 불거진 무밭을 조사한 결과 다른 씨앗이 일부 섞여들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불량 종자로 울산에서 5만 제곱미터의 양파 농사를 망치는 등 비슷한 피해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결국 유통 과정이나 종자를 키우는 곳과의 기후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그것이 자랄 때 환경 조건과 우리나라의 환경 조건이 달라서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환경에 오니까 이 환경에서는 꽃이 더 일찍 펴버린 거죠. 현재 국내 종자의 약 85%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을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종자 기반 자체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유전자가 유출됐다는 게 그 품종을 하나 만들려면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들어가는 뭐 투자 비용이나 시간, 노동력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 종자 주권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여서 국내 종자 기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최근 각종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상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물놀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실 119 안전체험관이 여름철을 앞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워터파크에 쓰일 법한 대형 바구니가 물을 쏟아내며 거센 물살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안간힘을 쓰며 안전봉을 꼭 쥐고 물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두 발도 펴봅니다. 임실 물놀이 안전체험관 모습인데 올해 첫 개장일을 맞아 인파가 몰린 겁니다. 무서웠는데 나중에 할 때는 뭐 이제 정확히 반응도 알았으니까 재밌고 이제 실제 급류 그 일어나도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교육은 주로 급류나 하천 등 물에 빠진 위험 상황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이따르는 선박 안전 사고에 뗏목을 이용한 탈출 방법도 가르칩니다. 배가 가라앉는 위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방법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원산 보세요. 저기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에 체험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구명조끼 없이 시간을 버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와 체험을 접목시킨 데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대원이 직접 교육에 나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안전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 뗏목이란 안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서 교육과 재미를 더해서 임실 안전체험관은 8월 말까지 쉬는 날 없이 하루 두 차례 체험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과 야외 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장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시설 확장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물놀이 사고의 경우 수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데요. 교육부가 최근 생존 수영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수영을 배울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외부 강사의 도움으로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체력 소모 없이 호흡을 조절해 물에 떠오르고 입고 있는 옷이나 주변 물품을 이용해 순환 사고에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합니다.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생존 수영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해외 사례를 도입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생존 수영에 대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생존 수영을 학생들이 완전히 체득할 만큼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강사가 부족한 데다 학사 일정까지 빠듯해 해마다 10시간인 최소 교육 시간을 채우기도 버겁습니다. 대상이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한정돼 저학년의 경우 생존 수영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완성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네. 응급처치 아시죠? 네. 네, 제가 배웠다고 해서 다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부족하죠. 교육시설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초등학교 400여 곳 가운데 수영장을 갖춘 곳은 딱 한 곳에 불과하고 농촌 지역 학생들은 교육 한번 받으러 먼 길을 오가야 합니다. 어렵게 도입한 생존 수영 교육이 전시성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부터라도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틀 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선수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내 고교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두각을 나타내며 다음 U20 대회 꿈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기대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기자기한 패스와 날카로운 슈팅, 공을 쫓는 선수들의 쉼없는 질주가 녹색 그라운드를 수놓습니다. 아직은 앳된 고등학생들이지만 훈련에 임하는 태도와 열정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지난주 대한축구협회 장기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또래 형들의 월드컵 선전은 대표팀을 향한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 장비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팀분이 많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U20에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고 애들이 많은 동기부여가 돼서. 협회 장기 결승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명세진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 컨트롤과 골 결정력이 장점으로 다음 U20 월드컵이 열리는 2021년에 만 20살이 돼 각오가 남다릅니다. 충분히 외국이랑 부딪혀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형들처럼 강하게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수비와 미드필더를 오가는 박진성도 다음 U20 대표팀에 승선할 제목으로 꼽힙니다. 탄탄한 몸을 바탕으로 1대1 수비에 능숙하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연도에는 꼭 가서 꼭 전북을 빛내겠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 저학년부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1위고 축구부 역시 남다른 재능을 가진 유망주들이 국가대표를 꿈꾸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전북의 축구 유망주들은 일찌감치 2년 뒤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시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당 최규일 의원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법 발의는 농생명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전북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도 농수산대 분할 시도는 전북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행위라며 상임위 상정을 봉쇄하고 전주를 소재지로 하는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도내 택배 노동자들이 대리점이 과도한 배송 수수료를 물고 있다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 택배 지부는 오늘 전주 CJ 대한통운 완산 터미널에서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전 근대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각 대리점은 노동자로부터 5에서 35%, 금액으로는 최고 250만 원의 배송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으며 이번 파업에는 지역 택배 노동자 500여 명 중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을 찾아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 포럼 초청으로 전북대학교를 방문한 김부겸 전 장관은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지방자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불균형과 인구 감소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39%가 사라질 위기인 시기에 자치분권은 유일한 희망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공존의 지혜를 촉구했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 선포식이 서울 용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정읍 씨는 오늘 오후 서울 KTX 용산역에서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 여행 1번지 정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경 정읍시민회와 국내외 귀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대관과 우연히 아이돌 그룹 등이 축하 공연을 펼치며 정읍 방문을 독려했습니다. 스페인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교류 행사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한옥마을 향교에서 안녕 스페인을 주제로 한 스페인 문화주간 개막식을 열었으며 일주일간 스페인 영화와 음식, 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문화 교류 행사를 연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 미국에 이어 스페인이 네 번째입니다. 생태 저수지 신용재가 복지관 후보지로 오르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서북권 복합복지관 후보지로 생태 저수지 신용재를 포함시킨 건 생태하천 복원과 열섬현상 해소를 앞세운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일고등학교와 농소마을, 신용재 중 한 곳에 복합복지관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아온 대형 식품 매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김제 검산동의 한 대형 식품 판매점 대표 44살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직원 34살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며 수차례 폭행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정연수원 설립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식 건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